오늘은 오이의 효능과 효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이는 여름철에 많이 볼 수 있는 식재료로 그 신선한 느낌과 다양한 영양소로 인해 건강에 매우 도움이 되는 과일입니다. 이제 오이의 다양한 효능과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수분 공급 및 탈수 예방. 오이는 약 95%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어 수분을 효과적으로 보충해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여름철 더운 날씨에는 체내 수분 소실이 더욱 심하므로 오이를 섭취하여 탈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소화 촉진. 오이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소화를 돕는 데 효과적입니다. 식이섬유는 장내 건강을 촉진하고 변비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오이에 함유된 효소는 음식물의 소화를 돕는 데 도움을 주어 소화 기능을 개선시킵니다. 3. 체중 관리. 오이는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포만감을 주고 살이 쉽게 찌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오이에는 소량의 지방과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어 영양소 섭취에 도움을 주면서도 체중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4. 항산화 작용. 오이에는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이 함유되어 있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발휘합니다. 이는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노화를 지연시키는 데 도움을 주며 다양한 질병의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5. 면역력 강화. 오이에는 비타민C와 비타민K가 함유되어 있어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오이에 함유된 물질은 항균 및 항염증 작용을 하여 감염 예방과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6. 소염 및 진정 효과. 오이에는 염소 화물이 함유되어 있어 피부에 뿌리거나 섭취하면 피부에 진정 효과를 주며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오이를 냉장고에서 식혀서 살짝 얼리면 피부에 더욱 진정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7. 신진대사 촉진. 오이에 함유된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은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체내 노폐물을 제거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고 노화를 지연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처럼 오이는 그 신선하고 다양한 영양소로 인해 건강에 매우 도움이 되는 과일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오이를 섭취하여 여름철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생활을 유지해보세요. 하지만 과도한 섭취는 소화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니 적정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나 특이 체질인 경우에는 섭취 전 의사나 영양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